전국의 사람들, 여의력 육군 장병들과 반역 발지상들, 영감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, 신야은행 원지들, 지난 7월 27일 10시에 한문점에서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들을 일방으로 하고 이 대국주의자들을 위해서 하는 무력 침공군 대표들 사망으로 하여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. 조선에서 정전의 발생은 외야 대국주의 연합세력을 해체하여 이 대국주의 미성한 내국 사상들을 반대하여 가해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리 조선 인민이 3년간에 걸친 용접 투쟁의 결과이며 우리나라와 우리 인민이 성취한 위대한 역사적 승리입니다.